친구들 사이에서도 재밌네? 그냥 귀찮았어요. 감사합니다. 이 새로운 앱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준 사람이 없어서가지고. 네, 저는 선화예고 2학년 박서용입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박윤이라고 합니다. 저는 김경민, 30살인데 저는 피아니스트 조가람이고요.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또 콘서트 피아니스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양성식입니다. 대구 카톨릭대학교 정교수, 동경예술대학에서 초빙 교수, 서울중앙음악학원의 학장역을 맡고 있습니다. 네네, 알고 있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출시가 됐다고. 당연히. 최근에 알았습니다. 학교 친구들 사이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와서 호기심으로 친구 핸드폰으로 잠시 해봤습니다. 아니요. 저는 사용을 해본 적 없고 그냥 귀찮았어요. 사실 이제 제 나이쯤 되면은 쓰던 거를 그냥 그대로 계속 그냥 쓰는 나이 이슈. 네. 진짜 열심히 사용하고 있어요. 너무 즐겁게 사용하고 있는데 나이 이슈. 이렇게 많이 사용해보진 않았지만 이 새로운 앱에 대해서 딱히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해준 사람이 없어서가지고 다양한 악기들의 다양한 곡들을 많이 감상해보고 싶었는데 잘 알지 못하니까 같은 앨범이라도 악장별로 유실된 악장이 있어서 최신 클래식 앨범 음반들이 바로바로 업데이트가 좀 안 되는 저하된 음질로 듣는 게 조금 아쉬웠어요. 우연히 랜덤 재생으로 아주 좋은 연주가 들려서 이거 누가 연주한 거지 하고서 알고 싶은데 끝내 연주자 이름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다양한 레퍼토리가 좀 부족했다는 거, 그게 좀 제일 아쉬웠던 부분이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해볼게요. 이거랑 이 클래식 앱 어플이랑 아예 다른 거예요? 애플 뮤직 사용할 때 검색했을 때 팝 음악이랑 클래식 음악이 같이 혼재되어서 검색이 되다 보니까 망망대해에 들어와가지고 정신없이 음악을 구경하는 기분이었는데 이번에 애플 클래시컬에서는 너무 정돈이 잘 되어 있는 클래식 도서관에 들어온 느낌인 거예요. 이 연주를 누가 했는지, 어떤 오케스트라가 했는지, 작곡가가 어떤 사람이고 거기에 대한 모든 아주 정확한 정보와 또 간략한 소개글도 되어 있고 그래서 검색하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아예 진짜 클래식 음악을 위한 어플이구나. 음악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시대별로의 음악들을 감상하면서 음악을 공부할 때 더 수월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원래 쓰던 앱에서는 한 앨범이라도 해도 악장별로 유실된 악장이 있고 해서 하나의 곡을 풀로 듣기가 어려운데 여기는 이제 앨범별로 모든 음악이 다 들어있어서 최신 앨범! 그러니까 이런 게 좋아요. 최신 앨범 딱 봐도 믿음이 가잖아요? 제가 사용하는 그 플랫폼은 이제 아티스트 거기 검색을 해서 거기 앨범을 들어가가지고 날짜를 제가 판별해가지고 최신 앨범을 찾았었어야 됐어요. 근데 얘는 딱 그냥 홈에 들어가자마자 짜라란 최신 앨범 공간 음향으로 즐기세요라는 부분이 진짜 좋아요. 여기가 돌비 애트모스라는 기능이 있는데 서라운드로 음향이 들리는 거예요. 뭐 바이올린 같은 경우는 현이 긁히는 소리, 뭐 피아노 같은 경우는 약간 타건하는 소리 그런 느낌까지 생생하게 들릴 정도로 콘서트장에 내가 와 있는 것처럼 들을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제가 느낄 때는 콘서트장이 아니라 연주자 당사자의 시선에서 느끼는 그런 음향? 그 정도의 근접함으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희가 듣는 음원은 아무래도 마이크로 녹음돼서 디지털로 변환이 되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디지털 음악 하시는 분들, 녹음하시는 분들이 흔히들 얘기를 하시는 게 디지털의 꿈은 아날로그다. 아무래도 해상도 자체가 저희가 진짜 악기로 듣는 것보다 좋을 수가 없는데 얘는 귀로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피아노 솔로 악기의 음도 따로 들리고 그리고 오케스트라의 솔로 파트라든지 같이 나오는 부분들도 따로 들리는데 그게 또 현장에서 듣는 것 같이 무슨술 음원이라 조화도 되면서 각 파트가 잘 들리는 게 어떻게 보면은 생음악 듣고 있는 건가? 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 20세기 중후반에 이렇게 녹음된 사운드가 좀 떨어지는 것들도 상당히 좋은 퀄리티로 재생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참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큐레이션이 정말 좋더라고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주옥 같은 곡들만 고르셨는지. 집중력을 높여준 클래식. 이거 선곡하는 사람 누구야? 선곡 진짜 잘했다. 너무 재밌어. 나는 이거 누가 선곡하는지 너무 궁금하다. 또 굉장히 좋았던 점은 제가 원래 LP나 CD 플레이어를 많이 구매해서 듣는데 아무래도 다 구하기가 힘들잖아요. 절판된 앨범도 많이 있고 그런데 애플 클래시컬에서는 정말 제가 찾아 헤매이던 정말 희귀한 앨범들이 다 업로드가 되어 있는데 되게 행복했어요. 같은 곡을 다양한 연주자가 연주하는 그런 걸 비교해가면서 이제 듣고 싶을 때 바로바로 찾아서 비교하고 이러기가 좀 시간이 걸리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 앱에서는 진행이 빨라서 좋은 것 같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칠 때든 또는 단순하게 그냥 감상을 할 때든 이 앱을 자주 사용하게 될 것 같아요. 여러모로 음악을 공부할 때 더 수월할 이거 치면 되겠다라고 되게 행복했어요. 학생들을 가르칠 때든 제가 추천하고 싶은 곡은 쇼팽 12개 연습곡 OP 10번 중에서 첫 번째 에뛰드인데요. 쇼팽 연습곡만 딱 쳐도 굳이 다른 음악가들, 다른 피아니스트들의 이름을 치지 않아도 이렇게 앨범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으니까 저같이 피아니스트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되게 쉽게 찾아서 감상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인 것 같아요. 특이한 곡? 좀 특별한 곡 없나 찾아보다가 화질사이의 첼로 소나타 라는 곡을 발견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곡 같은 경우에는 딱 듣자마자 재밌네? 뭔가 이런 느낌이 드는 곡이었는데 작곡가가 튀르키예 출신의 작곡가예요. 그런데 1악장, 2악장, 3악장, 4악장마다 자신의 국가에 있는 도시의 이름을 따서 그 도시에서 느껴지는 풍경이라든지 라이프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담아낸 뭔가 시각적인 효과까지 나타나는 듯한 곡이라 재밌는 곡인 것 같습니다.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곡은 드보로작 피아노 5중주 2번 가장조인데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저 혼자가 아니라 다른 악기를 하는 친구들과 모여서 앙상블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선곡을 했던 곡이 이 곡이어서 저한테는 뭔가 의미가 남다른 이 곡을 여러분들이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어플을 통해서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진짜 이게 무손실 음악이라는 게 말이 안 돼요. 왜냐면 1999년도에 레코딩을 한 건데 나왔던 그대로를 듣는 거니까 너무 좋죠. 디누 리파티라는 피아니스트가 있어요. 이 피아니스트가 백혈병으로 사망했는데 사망하기 3개월 전에 몸이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지막 리사이틀이 될 것임을 예감하고 몰핀을 맞고서 연주한 실황이 있어요. 실황 연주가. 근데 그게 정말 구하기가 힘든 희귀 앨범이거든요. 근데 그게 여기 있더라고요. 또 하나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앨범이 라흐마니노프가 직접 연주한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콘체르토 2번 연주가 담긴 앨범이 있어요. 이게 정말 희귀 앨범이어서 제가 정말 유럽에서 살 때 당시에 정말 수많은 플리마켓, 수많은 그 바이닐 샵에 가서 찾았는데도 못 찾았던 앨범이거든요. 근데 여기 에펙 클래시컬에 있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그분도 일찍 타계한 바이올리니스트인데 한번 있는 유선 찾아볼게요. 그분이 여기 있네요. 제가 원하는 필립 펄시혼이라고 굉장히 알려지지 않은 그런 바이올리니스트인데 이분이 이제 젊은 나이에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1등을 하면서 지금 현존하는 뭐 탑 바이올리니스트 중에 한 분인 기돈 크레머가 3위인가를 할 때 이분이 1위를 했던 그런 전설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어요. 이런 레코딩이 역사적인 레코딩이 있다는 건 참 바람직한데 클래식에 관심이 있거나 클래식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추천합니다. 전공자에게는 필수, 비전공자에게는 추천. 저 잡지책 같아요. 약간 좀 클래식 잡지책? 근데 힙한. 현대적이면서도 좀 모던하면서도 그냥 힙스터 같아요. 어플 자체가. 왜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걸 쓰고 삶의 질이 나아졌습니다. 진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좋다.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뭐 모두가 저는 지경이 넓어질 것 같아요. 정말 너무너무 그 양이 방대하단 말이에요. 클래식 음악은 그 모든 것들을 누군가는 온라인상에 분명히 정리해주는 작업을 했어야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메이저 그룹에서 이런 일을 해주니까 음악하는 사람으로서는 정말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인류의 유산을 잘 보존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계기다 싶기도 하고 그래서 모든 면에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아주 전문성 있게 클래식 음악을 위해서 이런 앱이 생겼다는 건 아주 바람직한 현상인 것 같고 정말 다양한 그 아티스트와 다양한 장르를 모두 이렇게 접할 수 있게끔 해주셔서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